지난 11월 8일에는 주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국민훈장 수여식이 거행됐습니다. 이 수여식에서 필리핀 가나안 농군학교 이사장 이관수 씨가 국민훈장 모란장을, 필리핀 조인트 투게더 소사이어티 회장 이원주 씨가 국민포장을 수여받았습니다. 국민훈장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학술 분야의 공적을 세워 국민의 복지 향상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무궁화장, 모란장, 동백장, 목련장, 석류장의 5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는 재외동포와 모국 간의 연대 강화를 위해 2007년 10월 5일을 세계 한인의 날로 지정한 이후 매년 재외동포들의 권익신장과 한인사회 발전에 공헌한 국내의 유공자를 대상으로 포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4회 세계 한인의 날에는 전 세계 해외동포 유공자 127명이 각종 훈장 및 포장과 표창을 수여받았습니다. 이번 수여식은 이혜민 주필 대한민국 대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해 훈장을 수여했으며 필리핀 교민단체장들과 언론 관계자들이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해줬습니다. 잠시 수상자들의 수상 소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 상은 저에게 준 상이 아니라 필리핀 교민 전체에 준 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정부에서 필리핀 교민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또늘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고 또 나아가서는 필리핀 사람들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그 훈장이 주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국가를 위해서 또 민족을 위해서 또 특별히 필리핀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 도와가면서 하나됨을 유지하면서 살아간다면은 정말로 작은 한국을 이곳 필리핀에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노력할 때에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갈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민 여러분 여러 가지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서 참 영광입니다. 근데 이 상이 저 개인한테 준 상이 아니라 저와 함께 힘들게 일한 모든 자원봉사자들과 음으로 양으로 지원해 주신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힘든 부분도 많았는데 이런 힘든 부분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나누면서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위에서도 우리가 하는 사업에 동참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저희들이 좀더 홍보를 할 생각이고요. 이런 계기가 필리핀과 한국 사람들에게 좋은 역할을 할수 있는 이런 단계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